신우아, 야, 지랄해 진짜. 어떻게 안 가? 야, 너 당신 같은. 아이고 이런 미친놈. 뭐가 준비한 녀석이야? 어머 이 미친놈. 야, 미친놈. 정말. 콩나물과지? 이건 녹두, 녹두로 기르는 거. 몰라 나 그거. 콩나물은 콩으로 기르는 거고. 아 그래? 어, 녹두는 녹두로 기르는 거야. 녹두 이파리네 그러니까? 녹두 이파리는요? 뭐? 아니 녹두 줄기? 그렇지. 뜨거운 물로 씻나? 아 뜨거네? 따뜻한 물로? 그러면 미지근한 물로 씻는 거. 아니 뜨거운 물로 씻어도 돼. 물이 우리 뜨겁지가 않네 지금. 그? 쏟아야 돼 이렇게? 아니 그냥 네가 찍기 좋으라고 쏟는 거지. 아, 아 이제는 앵글도 신경 써 주시는. 별거 다 신경을 써줘. 숙주, 양파, 파프리카, 대파. 숙주도 엄마 볶으면은 숨이 죽어? 응. 근데 너무 숙주 보면 맛없어. 이것도 씹히는 맛이 있어야 되는구나. 응응. 굴소스. 아 굴소스. 간장. 그냥 간장이야? 집간장? 응. 국산콩으로 만든 간장이야. 국산 샘표? 아 간장은 또 샘표지. 보고는 몰라요, 들었어도 몰라요.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. 차돌박이 숙주 덮밥. 어, 고기 좋지. 차돌박이? 어. 한차돌박입니다. 혹시 뭐든지 국산이 좋고. 차돌박이를 반으로 자르는구나. 아, 넌 큰 거 싫어하니까. 응. 그것도 커. 잘라도 커 엄마. 근데 이게 또 3등분 해야 되겠다. 그치? 그래. 이건 뭐 얼마나 돼? 고기는 그냥 볶네? 그거 기름 없이? 응, 나오는 기름이 고기에서 기름이 나오니까? 기름이 나와. 양파? 양파? 양파는 좋아하면 많이 넣고. 그지? 이건 양 없지? 이거 크기만 시키는 것보다 이런 게 시키면 더 맛있다. 그리고 이게 거의 한식 요리가 아니라 중국 요리 수준이잖아. 이게 뭐 콜라보레이션이지. 한식과 중식이 만나. 고기 위에다 숙주를 넣네. 아 그리고 후추를 이렇게. 후추는 잡내를 잡아줘? 그렇지. 잡아주고 약간의 그 좀 맛의 풍미도 좀 있게 하고. 와. 마늘 깨끔. 깨끔. 요만큼 요만큼 깨끔. 깨끔. 숙주는 다 익히면 안 된다며? 아니 그래도 좀 익어야지. 기름때는 없어야지. 숙주의 기름이. 그치. 그거 어떻게 알아?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? 보면 알아? 네 눈으로 보면. 아니 공식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. 주먹구구라고 하죠 엄마. 이런 걸 보고. 주먹구구 요리의 달인. 식당 하나 낼까 엄마? 주먹구구? 저기 그 제목이 주먹구구야? 아니 뭐야 간장도 그냥 두 큰술. 두 큰술. 굴, 굴소스. 굴 크게 한 숟갈. 그리고 마지막에 파를 넣어줘요. 야 색깔 대박이다. 이게 맛있는 색깔이 되잖아. 볶는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. 아 그래요? 사람을 잘 달달 볶아서 그런가요? 아니 내가 달달 볶여서. 아 엄마가 내가 달달 볶여가지고 볶는 요리를 잘한다? 1대에 볶이고 2대에 볶이고. 그 요즘에 3대에 볶이고 있잖아. 3대에 볶이고. 남재수한테. 너 먹어봐 조금.
아니 나 일단 먹어야지. 우리 엄마 또 시식은 또 이렇게 막 격없이 안 해. 음식 딱 다 완성되면은 딱 앉아가지고. 아, 네, 그러십니까? 그럼 우리 그 클라스가 있는데. 네네. 네. 식용유. 식용유를 많이. 오, 네. 걔는 거의 튀길 기세인데. 그 밥 위에다가 얹을 거니까 후라이보다는 기름을 많이. 이래도 기름 따로 계란 따로야. 아 이래도? 응. 신기하다. 왜 계란은 확 안 그 되지? 계란 안에 뭐가 있나? 그러네 진짜. 응. 기름 따로 계란 따로가 약간 그래서, 스크램블 같이 되네. 응응. 응. 그래서. 응. 이제 기름이 됐어. 그러네. 기름이 다시 나온다. 응. 그래서 좀 있다가 그거 막 기름 나오잖아. 와우! 계란을 기름에 튀겨서 그 튀긴 계란에 기름을 다시 빼주네 이렇게. 다시. 그러면 지가 계란이 돼서 이제 먹은 기름이. 그래 느끼하지 않지. 몰라 이게 우리 집 식이 저기 뭐지 요리사가 보면은 저걸 요리라고 하냐. 아니 주먹구구니까 있잖아 엄마. 그리고 요리도 예술의 한 분야야. 그래서 창작이랑 똑같아 엄마. 이거에 저거 섞고 저거에 이거 섞고. 와우! 밥 줘야지. 그럼 밥 안 주고. 아 그래 밥 먹어야지. 밥 많이 줘요? 아니 많이는 필요 없고 적당히 먹어야지. 일단 우리 엄마 밥은 항상 많이 푸는 걸로. 아 그래? 나는 좀 덜까? 아니 그릇에 지금 반이 밥인데 엄마. 이 큰 그릇에 반이 밥인데. 아 그래요? 그럼, 그래야지 숙주도 먹고 계란도 먹고. 아 그래 봐 한 숟갈인데 뭘. 엄마 항상 생각해. 그 한 숟갈이 엄마를 살찌게 하는 거야. 알겠지? 나는 배고팠던 시절의 사람이라서 밥을 조금 주면 신경 질라. 돈을 조금 주면 더 신경 아 계란을 먼저 올리고 숙주 볶음을. 근데 이거 국물 넣어줄까 조금? 아니야 어차피 여기서 빠져 또 국물이. 괜찮아 국물 있으면은 너무 뭐랄까 질어져. 근데 이 국물이 맛있는데 한 숟가락만 넣어야지. 클라이언트가 오더해도 말 안 듣고 역시. 엄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. 분명히 내가 시달했는데 한두 번에 넣었어 굳이. 요리는 내 맘대로야.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야 근데 대박이다 맛있겠다 진짜. 이게 차돌박이 숙주 볶음 덮밥 양해자표. 이거 뭐 김치도 안 줘? 아니 오이 소백이 갖다 줘. 그렇지 오이 소백이. 오이 소백이 먹으면 갖다 줘. 맞아 오이 소백이. 오이 소백이와 함께 먹는. 오. 진짜 엄마 한식 같으면서 중식 맛이 난다. 거기다가 이 덮밥 스타일의 이 스타일은 돈부리라 해가지고 또 일식이잖아. 그건 뭐야 삼계국. 그러네 짝퉁 삼계국이야? 삼계국 다 모여라 뭐 이거네. 기가 막히네요 오이 소백이. 간은 맞냐? 맛있어. 아유, 네가 엄마 드리니까 맛있는 거야. 그 맨날 그 손에 길들여서. 그래? 왜? 우리 엄마. 개새끼도. 먹을 거 주면은 주인 좋아. 주인 좋아하듯이. 엄마 밥 먹고 잔 개새끼 여기 있습니다. 강아지 새끼. 우리 강아지 새끼. 엄마 강아지.